네. 어린이 여러분, 더운 날씨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또 국민들을 실망시켰습니다. 국민의 60%가 반대하고 언론의 80%가 반대하는 인사를 결국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장악위원장, 방송탄압위원장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바탕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방송을 진흥시켜야 할 막중한 자리입니다. 이동관 지명자는 MB 정권 시절 방송 장악과 언론 탄압을 수행한 상징적 인물입니다. 국민들 뇌 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KBS와 MBC, YTN과 관련한 많은 탄압과 관련된 일들이 이동관 지명자와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동관 지명자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장악해서 총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 하는 그런 시도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을 지키고 방송 장악과 언론 탄압을 단호하게 분쇄해내는 데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당 의원님과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서 반드시 방송 장악 시도와 언론 탄압 시도를 분쇄할 것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고민정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민정입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난 두 달여 동안 윤석열 정부는 계속해서 여론 떠보기를 일삼더니 결국은 이동관을 방통위원장 자리에 지명을 했습니다. 아들의 학폭 문제 의혹이 해소됐습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 사회가 넘어가도 되는 일입니까? 그리고 어제 YTN에선 부인의 인사청탁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에게 있을 법한 여러 가지 비리 사건들이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건 괜찮습니까? 뿐만 아니라 방통위원장으로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추구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언론인들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그러한 문건이 우리 눈앞에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방통위원장으로 인정해야만 합니까? 결국 심판은 국민께서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언론인들은 과연 지금의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리는 것은 뻔합니다. 언론을 푸들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언론들은 가차없이 내리치고 나의 정책과 나의 말에 대해서 잘 실어주는 언론들은 전용기도 태워주고 따로 대통령실로 부르고 언론인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까? 국민들께선 과연 언론이 정의의 편에 서는지 지켜볼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민주당도 언론의 자유, 독립성을 위해서 진심으로 나서고 있는 것인지 또한 지켜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에 대한 게임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게임의 마지막 승자가 누가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하고 계시리란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언론특위 위원장으로서 겸허한 자세로 방통위의 독립성과 자율성, 중립성을 지켜나갈 수 있게끔 이동간의 학폭 문제, 인사청탁 문제, 언론 사찰 문제 하나하나 다 파헤쳐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광원 최고위원, 박광원 원내대표님 또 고민영 최고위원님 발언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관 지명자는 언론장악 기술자입니다. 그동안에 언론 탄압, 방송 장악의 장본인이었고 대명사였습니다. 한국 언론의 퇴보, 민주주의 퇴행을 시켰던 그 장본인이 다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장악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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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자 기술자 이동관 지명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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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자 기술자 이동관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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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학교폭력 은폐 이동관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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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언론자와 또 아들 학교폭력 은폐 이동관 지명과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장 지명과 관련해서 오늘 기자회견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